친구들 안녕. 친구들은 엄청 기쁜 일이나 슬픈 일 혹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본 적이 있나요? 세계 각 나라의 전통음악과 악기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감수성을 담고 있어 그 나라만의 문화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사한 나라별 전통악기를 만나볼까요? 사람의 음색을 닮은 악기가 있다? 중국의 전통악기를 파는 악기점에 왔어요. 사람의 음색을 닮은 악기를 찾아볼까요? 세 가지 악기 연주를 듣고 맞춰보세요. 들어봤나요? 사람의 음색을 닮은 악기는 몇 번째일까요? 정답은 바로 두 번째 악기예요. 이 악기의 이름은 어루예요. 중국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음색이 사람 소리와 비슷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뛰어난 악기라고 해요. 각종 전통 공연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고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본 악기는 비파예요. 구슬이 옥쟁반에 떨어지는 소리 같다고 해요. 독주, 합주, 반주에 널리 사용되는 악기예요. 연주 모습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들어본 악기는 후루스예요. 중국 전통 관악기예요. 소수 민족에게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음색이 부드러워 명절이나 각종 축제 및 연애에 항상 쓰일 뿐 아니라 사랑의 감정을 전하고 표현할 때, 들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연주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더한답니다. 연주 모습을 볼까요? 중국에 간다면 악기점에 들러 다양한 전통악기를 만나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 될 것 같죠? 뱀을 춤추게 하는 악기가 있다? 인도에는 코브라를 춤추게 하는 악기 연주를 길거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저씨가 부는 악기는 풍기라는 관악기예요. 소리를 길게 끊어지지 않게 부는 것이 특징이에요. 인도의 전통 음악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기는 시타르와 타블라예요. 시타르는 금속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예요. 타블라는 나무와 구리로 만든 두 개의 낮은 북이 한 쌍을 이루고 있고 두들겨 소리를 내는 타악기예요. 타블라는 혼자서 연주하기도 하지만 다른 악기의 리듬 배경을 위해 빠지지 않는 중요한 악기예요. 연주 모습 한번 볼까요? 또 인도에는 요가나 명상을 할 때 사용하는 악기도 있어요.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이름을 가진 싱잉볼이에요. 노그릇처럼 생긴 악기를 공이로 쳐서 소리를 내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눈을 감고 들어볼까요? 인도를 여행하게 된다면 길거리에서 풍기 소리에 춤추는 코브라를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배 모양을 한 악기가 있다? 태국의 전통악기를 만나기 위해 태국의 왓사이 초등학교에 왔어요. 나무배 모양의 실로폰인 라나시예요. 작은 채로 나무판을 쳐서 소리를 내죠. 우리가 연주하는 실로폰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악기는 무엇을 닮았나요? 커다란 바구니 같아 보이는 이 악기는 바로 컹웅이에요. 18개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종의 중앙을 쳐서 소리를 내요. 이렇게요. 이건 킴이라는 악기인데요. 크고 넓은 판에
42개의 줄을 걸어 만든 악기로 가운데 놓인 대나무채로 줄을 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왓사이 초등학교 친구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전통악기를 배우네요. 태국 친구들에게 전통악기를 배워 같이 연주해보고 싶네요. 서로 화합해서 연주하는 악기가 있다.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연주를 보러 공연장에 갔어요. 잠깐 공연 구경해볼까요? 공연에서 보았던 앞쪽에 있던 악기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앙골룽이라는 악기예요. 대나무의 각 조각들은 다른 높이의 소리를 내죠. 앙골룽은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화합해서 연주하는 합주가 가장 일반적인 공연 형태로 팀워크, 존중, 화합을 상징한다고 해요. 연주 장면 한 번 더 볼까요? 인도네시아의 대표 전통음악 합주인 가물란은 전통 공연에서 이용되는데 북을 제외하고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악기들이라고 해요. 가물란 합주 모습 한번 볼까요? 가물란에 사용된 악기 중 하나인 사론이에요. 금속판을 쳐서 소리를 내는 실로폰처럼 생긴 악기예요. 인도네시아는 팀워크와 화합을 상징하는 합주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각 나라마다 아름답고 신기한 소리를 내는 악기 구경 어땠나요? 세계 여행을 간다면 전통 악기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또 연주법을 배워보는 것도 재미난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벨벳 톡톡 브러미 깜짝 퀴즈! 첫 번째, 태국의 악기로 배 모양의 실로폰은? 답은 나낫. 두 번째, 인도의 악기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 풍기는 땡땡땡을 춤추게 한다. 정답은 코브라. 세 번째, 중국의 악기로 음색이 사람의 소리와 비슷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뛰어난 악기는? 정답은 1번 어루. 네 번째, 인도네시아 악기인 앙클룽은 대나무로 만들어져 아래쪽을 흔들어서 소리를 내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연주하는 땡땡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합주. 모두 모두 잘 맞춰줬어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의 생활 모습이 더 궁금하다면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문화 꾸러미를 찾아보세요.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